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표절을 했느니 말았느니.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들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막판에 가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또 해야 될 일 이게 거의 비슷해집니다. 뭐 국민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 거의 좁혀집니다.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약이나 비전 이건 다 나중에 비슷해지니까 사실 거기서는 구별이 되지 않죠. 구별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행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갖 많은 정책 공약들이 제시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유명한 어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어떤 분 하신 말씀이에요? 국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했는지. 이렇게 공약을 사실은 국민들을 기망해서 표를 넣는 수단으로 써왔던 게 우리의 현실이죠. 안타깝기도. 제가 이거를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걸 깨기로 마음먹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된다.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지킬 수 있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거를 다짐을 하고 이건 뭐 저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뢰를 쌓는 거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신뢰를 쌓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 같은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남시장 첫 번째 출마할 때도 보통 남들은 뭐 어디에 지하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성남이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한 그때 당시 여당 후보도 있었죠. 뭐 온갖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공약들은 대개는 어느 마을 앞에 과속방지턱이 불량인데 그 불량 과속방지턱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차 덜컥 안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이때까지 뭐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는 이거 조속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만 공약했어요. 책으로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을 지켰죠. 임기, 첫 임기는 96%. 두 번째 임기는 제가 3개월 일찍 그만두는 바람에 마저 통계에 못 잡아가지고 94%.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제가 올 작년 6월 말까지 전반기 기준으로 98.1%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도는 96.몇%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실천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의 미래는 그의 과거를 현재의 거울에 비춰본 것이다. 과거의 이력이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말이 아니라 실천, 약속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